2021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K리그 통합축구 유니파이드 컵이 개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우주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장에서 파트너 선수가 상대편 골문에서 반칙을 얻어내고 장애인 선수가 페널티킥을 차서 골을 넣고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을 이루어 축구 경기를 하는 통합축구단 선수들입니다. 지난 8월에 진행됐던 1차 리그에 이어서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축구센터에서 2022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K리그 통합축구 유니파이드 컵 2차 리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8월 1차 리그의 성적과 합산하여 최종 승리를 결정하였고 A리그, B조 리그 승강도 결정됐습니다. 스페셜 올림픽의 정신에 맞춰 우승팀 꼴찌팀이 아닌 1위는 첫 번째 승리자, 다섯 번째 승리자로 시상을 합니다. B조 리그 1등을 한 경남FC 선수들은 1위를 한 원동력을 서로 간의 화합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저랑 같은 포지션인데 이제 저랑 파트너와 선수인데 이제 그런 거 파트너 선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없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냥 같은 사람이 이제 사람 그 자체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걸 못 느끼고 그냥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동생이 뒤에서 잘 받쳐줘가지고 같이 이제 경기도 뛸 수 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동생 덕분에 내가 볼 때는 저희 팀이 우승한 것 같습니다. 이번 축구대회는 마지막 날인 3일차에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의 초청으로 충청북도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다하사나 새아이 집, 이하이 집, 사하이 집 원생들도 경기 관람과 시상식까지 참여해서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2년차를 마무리한 유니파이드 컵이 더 활성화되고 성장한 모습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유니파이드 컵을 더 발전시켜서 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한 유니파이드 컵을 공동 주최하고 있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앞으로도 K리그 구단들과 축구로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